한강변이며 입지적으로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울 생활권인 구리시는 그동안 입지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었는데요. 경기도 구리시는 도시노후화로 인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는 2023년 기준 18만 8,700명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 개발호재를 통해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리 이커머스 물류단지. 해당 구역은 이커머스 물류단지 구역으로 기존에 노후화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테크밸리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이 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기술 기반 전환을 선도하고 약 1만 6천 명으로 추산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통혁신 강소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29만 평이며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규모의 구리시 최대 사업 중 하나로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구리시는 푸드테크 성장 전망에 주목하며 농식품 원자재 유통 거점인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된 업무단지 개발로 새로운 산업생태계 거점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사업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 이어 2021년 상반기 현재 LH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완공 시 약 3,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수택동에 걸쳐 150만 제곱미터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 규모 45만 평입니다. 해당 사업은 생태특화 자족지구로 수소연료 등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물 통합 에너지 관리, 스마트팜, 친환경 모듈식 주택 도입 등 그린뉴딜 실현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GS건설 컨소시엄에는 GS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LGU+ 등이 참여했으며 12,490세대 규모의 미래형 스마트주택단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조 2,300억 원 규모로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갈매지구 복합개발. 구리 갈매지구에서는 대형 공공체육시설과 복합청사,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개발이 이뤄집니다. 2021년 12월 착공된 갈매 공공체육시설은 연면적 9,300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로는 383억 원이 투입된다. 지하에는 67대 규모의 주차장이, 지상 1에서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다목적 강당이, 3에서 5층에는 볼링장, 수영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2023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갈매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2,54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413억 원이며 행정복지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갈매 커뮤니티센터는 갈매동 582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80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276억 원이며 어린이집, 일자리센터, 배드민턴장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구리시 교통호재. 서울 지하철 8호선은 암사역부터 연장되어 별내역까지 이어지는데 장자사거리역과 구리역, 동구릉역까지 구리시에 총 3개역에 신설됩니다. 구리 8호선 연장사업은 2023년 9월 개통 예정인데 8호선이 개통되면 잠실까지 15분, 강남까지 25분 만에 진입이 가능해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구리시는 GTX-B 열차가 갈매역에 설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 무산되더라도 구리시와 인접한 별내역의 GTX 노선이 신설되어 GTX 간접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된 6호선 연장 사업에 호재가 있어 구리시의 교통 조건은 앞으로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구리 랜드마크 타워. 초대형 구리시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하여 지상 49층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등 투트랙 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도심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입니다. 구리시는 인창동에 추진 중인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이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통과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리 랜드마크 타워는 공동주택 368가구, 문화, 체육,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하 4층에 지상 49층, 연면적 8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3,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리시 재개발 재건축. 2023년 기준 구리시에는 수택 1동 2동 재개발,
인창시구역 딸기원 재개발 등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구리시는 노후도가 높은 구역이 많고 개발 압력이 높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택동 인창동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4,230세대가 공급되며 계획 인구는 1만 1,167명이며 이외에도 오피스텔 등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 더 많은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딸기원 재개발의 경우 총 4,000세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며 인창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구리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최대 157대 1의 경쟁률로 100% 분양 완료하여 입지의 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구리시는 2026년까지 총 2,576세대의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인접한 왕숙신도시 공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택동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 수택동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의 11,138.5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4층, 지상 49층, 연면적 88,332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문화운동,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합시설이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최종적으로 메리츠 금융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전액 민간에서 조달하며 약 3,226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1층에는 구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및 도서관 라운지와 카페가 들어서며 2층에는 유아 청소년이 이용할 영어특화 도서관과 일자리 이응센터가 들어서며 3층에는 어린이 체험센터 등을 두어 지역 주민들의 여가시간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고덕대교.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교량이 시작되는 한강의 33번째 다리로 동남권 대표 업무단지로 조성되는 고덕비즈밸리로 다리가 연결됩니다. 현대건설에서 세계 최장 540m의 콘크리트 사장교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구리암사대교의 명칭은 서울시 지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나 고덕대교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6월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